예, 오늘은 이제 라스베가스를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면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 다운타운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제 라스베가스 다운타운의 초입이고요. 조금 전까지 이제 사막을 지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12시입니다. 12시이기 때문에 햇살이 위에서 비치고 있고요. 야경은 아니지만은 또 대낮에 라스베가스를 가장 밝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대한 호텔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양쪽 방향 도로는 아주 무난합니다. 왼쪽은 주로 이제 왼쪽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왼쪽 도로로 이 인터스테이트 15번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집은 이제 주택 지역이고요. 오른쪽은 이제 그 주로 이제 호텔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벗어나면 오른쪽에서 좀더 벗어나면은 또 주거 지역들이 뭐 엄청나게 넓게 분포되어 있어요. 라스베가스에서는 이제 높은 건물은 이제 이 지역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주택들은 다 최소한 뭐 1, 2층 정도밖에 높이로 짓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사우스 포인트라는 곳이고요. 라스베가스 중에서도 이제 가장 다운타운 중에서는 이 남쪽에 위치한 카지노가 이제 밀집되어 있는 이제 호텔 카지노가 있는 사우스 포인트고요. 이 근처에가 이제 그 TA 트럭스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여기 TA 트럭스탑에 차를 대고 우버를 타고 라스베가스 안에 이제 거기 분수돼 있는 데까지 이제 놀러 갔다 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앞에 가는 그때 신장하고 같이 팀 트레이닝을 하면서 여기 지나서 이제 시간이 여기서 이제 약속 시간을 이제 기다리느라고 여기서 대기하면서 잠깐 다운타운 이제 놀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인간의 활락과 유흥과 욕망의 도시 라스베가스입니다. 메마르고 척박한 사막에다가 거대한 도시를 일구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가장 그 이상적인 그런 형태의 도시가 라스베가스인 것 같습니다.
이 나스베가스를 가로질러 가는 남북으로 올라가는 도로는 이제 인터스테이트 15번이고요. 이 도로도 이제 시간대를 잘못 맞춰오면은 많이 밀리는 도로입니다. 지금은 이제 대낮이기 때문에 그렇게 차가 양방향 아주 원활하게 소통되고 있는 라스베가스를 지나는 라스베이스 다운타운을 지나는 인터스테이트 15번입니다. 밤에 지나가면 정말 야경이 멋진 곳인데, 낮에는 그냥 평범한, 그냥 도시 그 이상도 아닙니다. 그냥 건물들이 좀, 호텔들이 많이 보일 뿐이지, 그렇게 뭐, 특별하게 뭐, 시카고처럼 뭐, 이렇게 또 그러지는 않아요. 또 여기는. 다, 거의 다 완전 호텔 건물들만 이제 큰 건물들이죠. 건물이 뭐 넓기는 뭐 한국이 그래도 빽빽하게 많이 들어서 있는 것은 또 서울이 서울이죠, 뭐. 왼쪽에 이제 검정색 그 구조물은 저기는 스타디움이더라고요. 실내 경기장인가 봐요. 차가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밀리진 않고요. 정말로 저기 건물들이 이제 정말로 호텔들이 빽빽하게 몰려 있는 거기 지역이에요. 여기가 큰 호텔들이 여기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길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뭐 양호합니다. 그래도
여기 벨라지오라는 여기 근처에서 아마 분수쇼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왔을 때 여기 근처에 와가지고 분수쇼를 구경하고 갔습니다. 네, 무사히 유유하게 지금 라스베가스 중심부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트럼프 빌딩도 보이고요. 라스베가스의 오른쪽 트럼프 건물 뒤에는 또그 뭡니까? 이제 타워도, 라스베가스 타워도 보입니다. 지금 시간은 12시입니다. 현재 기온은 26도고요. 오늘은 여기는 뭐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 어제 라스베가스에는 37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이제 라스베가스에서도 뭐 조금 또 기온이 낮은 지역도 있고, 엄청나게 한 10도 차이가 나는 곳도 있더라고요.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도시, 라스베가스. 그냥 지나치기가. 이 여기를 그냥 지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인내력과 자제력이 필요한 그런 도로입니다. 다행히 이제 트럭들은 아무데나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타이에서 이제 그게 좀 강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이런 게 없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유혹에 쉽게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죠, 뭐.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남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했다는 게뭐 그냥 유혹하지 마라고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 마음이다.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유혹에 의해서 그랬다고 자기 합리화를 시킵니다. 자기가 안 되면은. 그래, 그 합리화 되는 거 핑계 되는 거죠. 남 탓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도 자기가 가고 안 가고는 자기 마음이잖아요. 저기서 뭐 아무리 많은 뭐가 유혹한다 해도 결국 본인의 발길로 움직이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라스베가스가 이렇게, 카지노를 만들어가지고 나를 오게 했다고 이제 카지노 탓을 하게 되는 거죠. 쫄라닥 망하면은. 그리고 이제 돈을 또 많이 따게 되면은 자기가 그날을 운이 좋았거나 실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또 무용담을 또 늘어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면은 지 탓이고 그냥 안 되면은 남의 탓, 환경 탓하고 이러기 이게 인간의 그 본성인 것 같아요. 누구를 탓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나이를 먹으나 안 먹으나 나이를 먹을수록 더 그러는 것 같아요. 막 가만히 보니까 인생 50년 이상 산 사람들이 아직도 그 자기 결정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남탓을 하면서 핑계를 대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그 특징이 그래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했다, 뭐 자기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 인정을 절대 안 하죠. 그냥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러거든요. 욕망의 도시 라스베가스였습니다. 대낮에 지나가는 라스베가스, 이제 드디어 이제 중심부를 빠져나와 가지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모든 이제 그 이제 여기는 이제 왼쪽은 이제 주택 지역이고 이제 상업 지역이고 이제 그렇습니다. 산업 지역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산업이라 그러면 창고입니다. 창고. 무슨 생산 시설이 이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미국은 뭐 창고에 쌓아놓고 그냥 파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창고 산업이 어마어마하죠. 모든 게 말라버릴 것 같은, 밖에 나와 있으면 모든 게 말라버리는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 인간들이 거대한 도시를 일구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밑에까지도 집들이 끝이 없이 이어져 있어요. 오늘 또 트럭 드라이버는 유혹하는 라스베가스의 수많은 것들을 물리치고 오로지 내가 가야 할 길을 위해서 묵묵히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인터스테이트 15번 라스베가스에서 해피 트럭이었습니다.